다음에 7페이지. 자, 여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딱 세 가지 돼 있죠. 자, 그러면 5조, 10조, 13조가 미피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자, 의사 무능력자입니까? 행위 무능력자입니까? 제한 능력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위 능력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 됐죠? 자, 그러면 무사착 있죠? 조문이 돼 있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자, 거기 전부 다 조문이 있죠? 조문. 조문에 의해서, 법 조문에 의해서, 예? 예?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네. 법정되어 있다. 뭐가 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이 맞을까요? 취소 사유는 특약에 의해서, 뭐에서? 자, 취소, 예?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응? 취소는, 특약에 의한 취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뭐는 없다는 거예요? 약정에 의한 취소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거기 정해진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돼. 아셨어요? 그럼 이게 뭐가 기억날까? 이게 하면? 그러면 요건 어떡할까? 무슨 사유? 자, 법이 정해서 해제하는 경우 있었지. 무슨 해제? 조문이 있었잖아, 조문에. 에? 544조 이행지체, 546조 이행불능. 자, 약정에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럼 해제는 뭐예요? 법정도 있고 약정도 있어. 그죠? 근데 취소는? 법이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 써야 되지. 특약을 달아서 너하고 나하고 이럴 때 취소할 사람만은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오직 뭐만 정해가지고 법이 정한 것만 써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해제는 법정도 있고 약정도 있다. 다음, 취소는, 자, 단독행위 취소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응? 있다 없다? 계약에 취소가 있을 수 있을까? 합동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 자,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단독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합동행위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 5조를 봐봐. 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률행위. 그러니까 뭐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말 아셨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뭐의 취소야? 단계합 모든 법령의 뭐다? 취소. 자, 취소는 총칙 소속이야, 물권 소속이야, 채권 소속이야? 그 총칙 취소는 단계합 법률행위의 취소란 말이야. 됐죠? 자, 해제 들어가 볼게요. 뭐요? 해제. 자, 단독행위 해제란 말이 있을까요? 계약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요? 합동행위의 해제란 말이 있을까요? 요것만데 이런 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법은 계약법 들어가서 해제. 그래서 뭐죠? 채권 계약의 해제. 단독행위 해제란 말 없어요. 합동해제란 말이 없어. 그러면 총칙은 뭐지? 시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총칙은 시험 범위가 뭐다? 법률 행위 안 그 시험 범위야. 그 안에 취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총칙은 법률 행위의 취소고 채권법은 계약의 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계약 해제하지 마시고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예? 다시 뭐라고요? 계약의 해제고 취소는 단계 합의 취소야. 단계 합의 취소인데 그거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세트 명칭 법률 행위의 취소라고 하는 거야. 됐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하고 뭐를 자꾸 비교해야 되겠구나. 취소하고 뭐하고 해제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제목과 제목을 소통시키는 거야. 그게 막바지 갈수록 잘 하셔야 돼. 그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제목과 제목을 뭐 하시도록 예, 연결이 돼야지 내게 돼요. 그러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취소사유는 따고 세 가지밖에 없어. 무사착오로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지 당사자 약정을 통한 뭐는 안 된다. 취소는 없어. 근데 해제는 법이 정한 해제도 있고 뭐야 특약단 해제도 있잖아. 기억하세요. 자 거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것만 딱딱딱딱 줄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절대적 취소하고 뭐가 있어.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빈 여백 있죠. 절대적 반대 화살표 길게 상대적 기준은 그냥 의사표시일 뿐이에요. 뭐다? 절대적과 상대적 기준은 뭐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 해당하는 107, 108, 109, 110조는 상대적이고 107, 108, 109, 110조 아닌 것들은 절대적으로 모세요. 시험 보는 요령이야. 그 물어볼게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디 무효야? 왜요? 그렇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요? 그렇게 기준 잡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갈게요. 자, 착오에 의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 했어요. 일단 7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몇 번이요? 자, 7번에 5번 보시면 거기 이제 일단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 해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해제는 중도금 미지급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해제가 나와. 지금 해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종류를 빨리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오른쪽에다가 제가 해제 좀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해약금 해제 길게 쓰세요. 화살표 법정 해제, 화살표 약정 해제. 벌써 얘기 됐잖아. 지금 해제 종류가 뭐뭐가 있어? 해약금 해제도 있고 뭐야?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잖아.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나오면 항상 뭐가 생각나야 돼?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그 위에 다다다다다가 있고 계약금 계약이 나와야 돼. 개투, 다투, 해투지. 그러면 계약금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해투할 수 있는 게 해약금 해제지. 다음 해약금 해제가 없었는데 혹시 중도금을 안 줘? 그러면 뭐 이건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죠? 최고 들어가죠? 안 갖고 무슨 해제? 그럼 법정 해제가 들어가면 항상 그 밑에 뭐가 딸려와. 그래서 법정 해제 법정 밑에다가 원상 회복 동그라미 또 밑에다가 손해배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 안 줘서 법정해졌다는 얘기는 원상회복도 들어오고 뭐야 손해배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질문 읽어보세요.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 이후로
매도니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 해제. 이 해제가 무슨 해제야? 그러면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 배상에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착오가 있다 한다면 계약을 다시 뭐요? 실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취소의 실익이 뭐죠?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 무효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 것은 돌려받을 수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실익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지 않고도, 아니 손해배상 해주지 않고도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 5번은 보통 문제는 그렇게 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줄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법정 해제 후 뭐가 있으면 착오 취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뒤집어서 나왔을 때 먼저 뭘 했어요? 먼저 뭐 했어요? 취소를 했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부당 이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했는데 이거 법정 해제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법정 해제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얘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보통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근데 혹시 거꾸로 냈을 때는 뭐야? 생각을 하란 말이야. 먼저 뭐 했으면 모든 상황이 끝이야. 근데 그 뒤에 법정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얘기 논리가 안 맞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먼저 뭘 했으면 법정 해제인 다음에는 손해배상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안 해주기 위해서는 뭐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여기 지금 해제란 말하고 취소란 말이 같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취소는 어디 소속이 총칙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 취소고 해제는 채권의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야. 그 취소 사유는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돼. 특약단 취소는 없어. 근데 해제는 특약을 단 해제도 있다. 조금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5번은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1번 보시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죠. 네? 이 법령상 제한이 나오면 이건 동기의 착오 묻겠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착오일까 착오 아닐까?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빨리 기억해요. 그죠? 동기의 착오 또 중요 부분 착오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관계가 없겠죠? 자, 2번 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무 불이익이 없죠? 그럼 뭐요? 중요분 착오가 착오가 되겠죠? 아, 아니겠죠? 그럼 뭐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인 무효로 뭐였다면? 밝혀졌다면. 자, 세 번째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있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 당연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뭐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뭐 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했죠?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동일성에 뭐가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뭐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토지 대 확인하자는 것은 뭐다? 중대한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은 착오 관련된 판례 이야기를 낸 거예요. 5번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사기 강부한 의사표현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았어요. 일단 정답은 2번. 누구 사기죠?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누구?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우측에다 쓰셔야 돼요. 대리인 사기. 우측에다 다섯 글자죠? 밑에다가 무조건 취소. 기억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죠? 이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에?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빨간 피, 하얀 피 할 때 그 빨간 피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피요? 빨간 피는 보세요. 갑, 을, 병. 네 가지 경우죠? 갑, 을, 병.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야. 빨간 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현장에 있는 사람 있죠? 저 무조건 뭐예요? 빨간 피야. 그죠? 갑이 병을 기망했다. 또 그 이유는 현장 있는 사람이 뭐였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거지. 예? 대리인이 기망했죠? 이걸 110조 2항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110조 2항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이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뭐한다?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뒤집어서 만약에 뭐라면 갑이 선의 또한 무과실이라 한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판례는 몇 조로 대입한다? 110조 2항은 안 해요. 몇 조로 와요? 그냥 110조 1항이야. 관계없어.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의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요. 그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기가 밑에서만 위에서만 내려오는가? 아래서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이 저기 갑을 기망했어. 그러면 병이 갑을 기망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당하지 않았거든. 을이 기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누가 기망하면, 병이 을을 기망하면 취소할 수 있죠? 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죠? 병이 을을 기망하면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을은 당연히 취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을이 취소하려면 갑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을 것. 무슨 대리는? 이미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 수권이 있을 것. 연습하세요.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험장 가면 누구 사기 딱 치면 무조건 뭐한다? 취소한다. 자, 8번에 1번 사기 강박한 소송행위 있죠? 소송행위는 사법행위야 공법행위야? 소송 거는 건 뭐예요? 공법행위야. 법원에 소송 절차 받는 것은, 그러니까 민법은 사법행위일 때 들어가지 무슨행위 공법행위하고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적 강박이죠.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뭐였다면, 박탈됐다면 이걸 뭐라 한다? 절대적 강박으로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자, 다섯 번째,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는 계약을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취소 여부 관계없이 사기친 자한테는 뭐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당연히 있죠. 취소를 한 다음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8번은 2번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 빨간 피, 하얀 피 같이 구별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법률행위 위험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여전히 완전히 박탈한 강박 의사표시는 뭐다?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게 뭐다? 절대적 강박. 그래서 강박이 나오면 일단 110조 취소 사유지. 근데 판례가 절대적 강박으로 인정은 뭐가 된다? 무효로 간다는 것. 다음 9번의 2번은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모였다면 중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문장 자체가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예? 아니 쉽게 알 수 있었던 자라고도 있으면 논리가 안 맞잖아. 세 번째, 비진입의 진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진의는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의자 생각일 뿐. 진의는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표시했으니까 네 마음속에 진의가 있는 것이다. 표의자 생각일 뿐 소극적 해석한다. 조심하시고. 네 번째,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목욕나 동기의 착오 써봐. 표시, 충분, 합의, 분류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 표시하면 됐죠? 뭐 할 필요 없다. 합의, 분류. 다섯 번째는 도달은 표의자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요지할 수 있는, 네?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면 되는 거지 꼭 현실적 수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9번은 의사표시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낸 거야. 이것저것 하나씩 내가지고. 다음 10번 갑은 A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뭐했다? 이전했다. 옳은 것 했어요. 자, 누구 기망으로? A 기망으로. 그죠? 그 뭐죠? 제3자 사기죠. 1.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뭐요? 없습니까?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의 또한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 방금 전에 한 지 얼마나 됐어? 무슨 사기는? 대리인 사기 나오면 무조건 뭐한다? 취소. 아까 몇 번 했었어? 아까 8번 했었잖아. 8번 빨간 피란 말이에요. 대리인 사기가 들어오면 갑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보죠? 무조건 뭐한다? 취소해야 취소. 세 번째는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취소라는 것은 자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지 불법행위 손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 네 번째, 을이 건물 화재에 관해서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이 뭐다? 무과실. 그러면 갑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하산부 책임 뭐예요? 물을 수 있죠. 다섯 번째, 을이 병화 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자, 갑이 을과 이렇게 취소하면 효과를 선이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취소인데?
상대적 취소인데 10번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한다? 취소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11페이지 가볼게요. 10페이지 가면 이제 무슨 무효가 나오죠? 불확정 무효가 나와요. 하나는 무슨 대리고 하나는 무슨 대리? 자 일단 분해를 하면 자 대리는 정상적인 대리가 뭐고요? 대리는 무슨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 무권 대리가 있죠. 자 무권 대리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 거기 협의의 무대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하나 둘 세 가지죠. 그럼 세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먼저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겠죠. 네? 그럼 이 계약 관련해서 을이 행위를 한 거 아니야 지금? 동그라미 했잖아요. A. 그러면 이 A 관련된 B, 즉 대리권이 있는가?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 받아서 요 범위만큼 요거 한 거지.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만큼 갑한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가 을이 계약할 때 현명했겠지. 갑에 대해 했겠지. 이건 정상이지. 이게 무슨 일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유권들이. 그러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은? 아니 효력 뭐예요? 이건 4번이라는 얘기야. 뭐다? 확정 정상이니까. 갑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갑, 을, 병이 있는데 을이 계약을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여기에 관련된 대리권이 있는가 봤더니 뭐야? 대리권이 뭐야? 없더라. 그런 얘기. X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대리권 없이 지금 계약을 했다 그 얘기죠. 근데 효력을 굳이 1, 2, 3, 4 중에서 대리권 없다고 해가지고 2번으로 확정하지 말자는 얘기야. 2번이 뭐죠? 확정 무효는 하지 말고 1번 불확정 무효 상태 있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무권들은 무슨 무효? 그래서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와서 에? 갑이 방방 뜨는 거야. 와서 이 계약을 뭐하든지 취인. 예를 들어서 을이 망나니 아들이야. 아버지 본인 팔아먹었어. 근데 아버지가 해외여행 갔다 보니까 토지가 이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얘가 만약에 5대 독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해서? 취인해서 효과를 몇 번으로 결정하고 확정 이유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만약 자식이 한 20명 있으면 이거 내버려도 되잖아. 취인 뭐해서? 거절해서 뭐로 만들어? 2번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2번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 무효가 되면 이제 병이 을한테 뭐야? 책임지라.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란 말이야. 무슨 대리요? 그럼 무권 대리는 누가 방방 뜨는 거야? 본인이 방방 뜨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갑, 을, 병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야. 이거 했는데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어. 근데 없지만 갑한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백지 위임장을 주면서 뭘 주면서 가서 담보권 설정 받아라 아니면 또는 임대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 뭐하라고? 임대.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임대하면 되는데 백지 위임장에다가 매매라고 적고 얘한테 팔고 그 돈 가지고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뭐야? 갑은 뜨겠지.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다. 그럼 병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왜 백지 위임장을 줘서 그 위임장을 난 믿게끔 만들었느냐? 너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방망 뜨는 거야? 병이 방망 뜨면서 뭐야? 예,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다? 표현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이런 경우가. 그죠? 이게 무슨 대리? 그러니까 협의원 무권들은 누가 방방방방 뜨는 거고 본인이 하겠다 안 해서 막 뜨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거예요. 본인이 뭐 해주면? 4번 됐지? 참 끝이지? 근데 아마 이럴 거야. 이렇게 추인을 뭐하면? 거절하면 이제 누가 방망 뜰 거야? 이게 방망 뜰 거라고. 추인 거절해도 뭐야? 웃기지 말아라. 이래이랬으니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셨어요? 그게 무슨 대리? 표현대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오른쪽에다 뭐야?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해놨는데 그 표가 이해가 되는데 표가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줄 그어놨지, 이렇게 줄 밑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때 상대방 이름이 뭐다? 두 글자 더 써. 대표 최상철 뭐라고요? 대표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대표가 거꾸로 하면 표대란 말이야. 오른쪽에다 쓰세요. 메뉴에다가 무권 대리인. 무슨 대리냐? 제가 누굴 데려오죠? 밑에다가 망나니 아들이죠? 화살표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름 뭐야? 최상철 대표. 무권 대리인 이름은 누구고? 망나니 아들이고. 그죠? 누구? 상대방 이름은 누구라고요? 최상철 대표.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문제 같은 거 보면 줄긋기 연습 있지? 짝대기 연결하는 거 있지? 예? 누가 있고?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으면 자 무슨 대리요?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추인도 있고 추인 거절도 있고 그 다음 뭐죠? 최고도 있고 그 다음 뭐요? 철회권도 있죠. 그럼 이제 연습하는 거야.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최상철 대표 표대. 본인은 추인권 행사할 수 있다. 추인 거절권 최고 철회권 다음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할 수 있다. 추인권 추인 거절 최고 철회권. 그래서 맨 밑에다가 무권 대리인 됐습니까? 썼습니까? 자 이렇게 네모를 하고 착착 그렇고 이게 뭘까? 아니 엑스 마스크. 무슨 마스크? 엑스 마스크 씁니다. 아셨습니까? 할 말 있다 할 말 없다? 없습니다. 다음 상대방 갈게요. 상대방 표현대 주장할 수 있다. 추인권 추인거절 최고 철회.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나온 적도 있고 그게 기초 기본이야. 자 그래서 11번 가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11번 대리권 없는 을이 누구를 대리해서
누굴 들이에서? 갑을 들이에서 갑수의 토지를 선입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 1. 을의 갑에 대한 최고권. 을이 누구야? 무권대리가 어디 감히 어디 입을 벌리고 말을 해. 오른쪽에다 쓰세요. 무권대리인 오른쪽이 어디야? 오른쪽이 빈 오른쪽 거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맨 오른쪽 있죠? 무권대리인 화살표 X마스크야. 그럼 X마스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360조가 있어요.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어요. 마지막 지문이 실비고 실행비용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지연이자 1년분이야. 지연이자 몇 년분? 자, 지연이자 1년분. 자, 질문할게요. 저당권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네? 앞선 저당권자한테 너 지연이자 1년분만 가져가라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지연이자 1년분만 가져가라고 뭐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채무자가 저당권자한테 너 지연이자 1년분만 가져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360조에서 채무자는 X마스크야. 아셨어요? 지연이자 1년분 가지고 누구는 채무자는 뭐다? X마스크야. 할 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360조 지연이자 때문에 지연이자 X마스크 누구? 채무자 내지 설정자죠? 자,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갈게요. 무슨 대차요? 자,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 네?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응?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임대인도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안 돼. 임대인은 없어요. 가서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서 스스로 이치를 깨달아야지 답이 나와. 암기한 것들은 지난달에도 암기했는데 지난달 까먹고 지난달에도 암기했는데 또 까먹고 왜? 이해가 없이 암기한 것들은 처음보다 내게 아니에요. 끝까지 뭐한다? 이해하고 사는 거야. 1년 정했죠? 그러면 임차인은 1년 살고 보증금 달라 해서 받아 나갈 권리가 있어. 근데 1년 했는데 주인이 1년 더 사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아셨어요? 임대는 할 말이 없어.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X마스크.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을 물어보는 거야 이제부터. 에? 자, 임대인 6월부터 1월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고 임차인 1월 전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자동갱신대 법정갱신. 네? 이때 전 계약하고 뭐야? 동일한 조건으로 가요. 자, 기간은 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 아니다. 2년 본다. 뭐라고요? 아니야. 2년이야.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일반법 얘기하고 있어 지금. 특별법은 정확하게 숫자를 정해줬어요. 몇 년 본다? 2년. 2년 본다고 됐어. 특별법 법정갱신은 약정 없는 것을 안 합니다. 뭐 한다? 2년 본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통고가 도달해서 몇 개월 지나면 끝난다? 네? 3개월 지나면 뭐 한다? 끝난다. 아, 그거 안 중요해, 그런 거. 나 설명 되니까. 자, 이때 2년 보는데 그러면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엑스. 자, 오른쪽에다 크게 쓰세요.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화살표 임대인 화살표 X 마스크 끝. 특별법에서 문제 풀다가 임대인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X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누구는 방방 뜨는데 임차는 방방방방 뜨잖아. 지 세상을 만났거든. 무슨 대차는? 근데 주택 임대차라면 임대는 뭐야?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2년 미만을 했을 때 임차인만 방방 뜨지. 임대인 X마스크. 법정 갱신되면 전계약하고 뭐야 동일하고 기간 몇 년? 2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만 나가겠다 하면 뭐야? 3개월이야. 누군 말 못해? 기억하란 말이야. 엑스마스크 세 군데야. 어디? 무권 대리에서 막나니 아들 엑스마스크. 두 번째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360조의 지연이자 1년분은 누구 엑스마스크? 채무자 엑스마스크야. 세 군데 밖에 없어. 혹시 시험 보다가 생각이 안 나, 이거 인 것 같기도 안 할 때, 아, 엑스마스크 했었지? 아니, 그게 촉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을 하나 더 뭐야? 맞출 수 있으면 학교 가는 거고, 한 문제 모자라서 또 다시 봐? 그런 끔찍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엑스마스크 기억하세요? 11번 통해서 엑스마스크 세 군데 얘기했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11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뭐 하는 문제? 이런 건 맞춰야 되는, 이런 걸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됐어요? 자, 밑에 12번 갑니다. 협의의 무건 대리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상대방이 무건 대리인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를 했어요. 자, 동의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이름 뭐예요? 네? 추인할 수 있죠?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얻어서 동의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으니까 본인은 뭐야? 취하든 거절할 수 있겠지. 단독행위하는 거고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니은. 무권 대리의 취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할 때마다 같이 기억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에 써봐요. 오른쪽에 빈 여백에다 동그라미 1번 반대 화살표 동그라미 2번. 자, 1번 밑에다가 추인, 2번 밑에다가 추인.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추인이야? 1번이 무슨 또 법정 추인이야 지금? 아니, 효력이 있었잖아. 효력이 1, 2, 3, 4가 있었잖아. 효력 무효 1, 무효 2, 유효 3, 유효 4번 있잖아. 1번이 뭐야? 그치. 불확정 무효 추인이다. 그런 얘기야. 쓰지 말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2번 추인은 뭐고? 확정 무효 추인 있잖아. 그러면 1번 추인 밑에다가 133조, 오른쪽은 139조. 자, 왼쪽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야. 아셨습니까? 확정 무효 추인은 그때부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권 대리 추인을 얘기하는 건지 확정 무효 추인 얘기하는 건지 빨리빨리 같이
연상에서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야. 어디 장난을 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의 취지는 뭐가 있어요? 소급표 있지요. 그럼 니은 지문 틀렸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니은 지문 틀렸으니까 거기 이제 2번 하면 몇 번이야? 아니 2번하고 3번 둘 중 하나겠지. 디귿 읽을 필요도 사실 없는데 무권대에 대한 추인은 자 거기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게 뭐야? 디귿이 아까 뭐 기억나? 아까 말을 해. 어 하지 말고 확대냐 축소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확대 본인이 원해서 하는 모는 추인은 권리에 누구한테도 관계없단 말이야. 관계없단 말이야. 확대시키면 되잖아. 맞는 질문이죠. 리얼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무슨 상태에 있다가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뭐요? 본인 취인 여부에 따라서 본인에서 뭐야? 효력 발생 여부가 뭐요? 결정되겠죠. 이게 뭐요? 불확정 무효죠. 많은 지분이고요. 미음 무권 대리 행위 취인과 취인 거절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 할 수 없습니까? 있죠. 아버지가 누구 불러서 야 가서 그분께 전해드려라. 추인한다고 일러라. 근데 무권 대리한 추인은 아직 도달이 안 됐지. 아직 확정료는 아니야. 그거 들고 가서 도달을 시켜야지 확정유가 되죠. 그러니까 막나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여기저기 또 들리고 구경하다가 병이 먼저 뭐 해버리면 철회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좋고 전득자도 좋다. 그래서 미음짐은 틀렸습니다. 12번은 정답 3번이 되겠죠. 협의의 무권 대리 반드시 뭐하라? 마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3번 가봅시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종합적으로 낸 거네요. 자 소멸한 대리권을 무슨 대리권으로 해서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있습니다. 과거의 대리권보다 넘으면 소멸된 대리권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 있죠.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그 표시를 만약에 뭐하면 자 다시 아까 1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0페이지 가시면 거기 표현 대리 종류가 있죠. 125조 제목이 뭐죠? 그러면 그 표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125조지 그 표시를 만약에 뭐 했으면 넘으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129조 있죠? 제목이 뭐죠? 그러면 그 대리권은 소멸된 대리권이지. 그럼 그 대리권 범위를 만약에 뭐 하면 소멸된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했으면 126조로 간단 말이야.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일상가사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질문할게요. 임의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입니까? 혼인을 하게 되면 서로서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당연히 부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가 아니고 무슨 대리예요? 법정 대리란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뭐해서 넘어서 했을 때 예?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단 말이야. 단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법원에서. 그러면 일상가지는 법정 대리니까 권을 넘은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도 숨어져 있는 거야.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세 번째는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 법률 행한 경우에 권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등기 신청이란 말 있죠? 등기 신청은 공법상 행위가 되는 걸까요? 사법상 행위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세요. 등기 신청권, 반대와 살펴 등기 청구권 가서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요? 됐어요? 어느 게 사법상 권리야?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그럼 매매에서 보면 되잖아. 매매에서 잔금 주면 등기 주세요. 이거 가지고 와서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등기 신청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법상 권리고 이건 뭐야? 공포상 권리죠. 보세요. 갑이 을한테 가서 뭐 하라고?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줬어. 이게 기본 대리권이죠? 근데 을이 가서 뭐하고 왔어? 사실은 이거 하고 온 거야, 이거. 뭐하고 왔다고요? 이건 대리행위지. 그러면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럼 상대방이 본 건 뭘 본 거야? 이 대물변제에 이 사법행위를 본 거지. 뭘 본 건 아니야. 이걸 본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대물변제 사법행위 대리권 있을 만한 정당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이 등기 신청권 공법행위라 할지라도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아시세요? 이게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 자체가 뭐기 때문에, 사법행위 때문에 본인이 뭐 한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읽어봐. 이렇게 말 못해. 공법행위가 무슨 행위요? 사법행위. 됐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26조에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그 권한인지를 상대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상대방 보호하려면 그 기본 대리 권한은 꼭 무슨 행위 안 하지 않고, 사법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도 공법행위도 관계없다는 거야. 왜?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 가지고요. 공법행위가 두 군데 있어. 107조하고 126조. 진이 아닌 공무원 사직. 됐습니까? 거기서는 적용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행위 자체가 공법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음 네 번째, 복대리 법령에서는 표현대리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뭐예요? 적용되지요. 다섯 번째, 표현대리가 뭐였으면, 성립했으면,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립하면 무조건 전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13번 정답 3번. 표현들이 이것저것 다 같이 묶어서 낸 것.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